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86부 속편은 망한다? 사카시타 문밖의 편이라는 내용을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계약합니다. 1861년 10월 조슈번이 제안한 항해 원략으로 꼬여버린 전국을 돌파할 묘수를 얻게 된 에도 막부. 이제 드디어 고메이 천황의 고집도 만족하고 그동안 에도 막부의 정책의 일관성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묘수를 얻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공모 합체의 정략 결혼이 착착 진행이 되는데, 물론 신부 측인 가즈노미야는 기존의 약혼을 깨고 새로 쇼군 이에모치하고 혼인을 하라니, 그것도 에도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거 뭐 달가워 하겠어요? 아마 남자로 치자면은 이거 군대 두번 가라는 얘기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뭐 가즈노미야 입장에서는 딱히 뭐 거부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사실 뭐 서양도 그렇게 자유연애 결혼이 활성화되기 어려웠던 시대였는데, 동양에서 그것도 왕실에서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죠. 자, 그래서 세기의 정략 결혼은 순조롭게 진행돼서 마침내 신부 측인 가즈노미야가 쇼군과의 결혼식을 위해서 에도로 향하게 됩니다. 문제는 결혼식이 진행되는 와중에 도막파 세력이 준동을 할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초를 칠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천황 측과 쇼군 측, 양측 모두 다 여러모로 보안에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자, 당시 이제 가즈노미야가 에도로 갔을 때이 행렬을 누가 이제 보좌를 하냐면은 이와쿠라 도모미, 역시 이제 고메이 천황의 최측근이었죠. 이 사람이 이제 보좌를 하는데, 이와쿠라 도모미는 어떤 식으로 이제 행렬 루트를 찾게 되냐면은 일반적인 도로를 따라서 가지 않고 일부러 내륙 산지길을 통과해가지고 에도를 향합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길로 가면은 분명히 여기서 도막파 놈들이 뭔가 수작을 부릴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기습적으로 내륙길, 산지길을 이용해가지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해 12월에 마침내 가지노미아의 행렬은 에도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에도 막부 측에서도 보안을 철저히 해서 행렬이 지나가는 길에 가림막을 전부 설치를 해요. 그래서 그 어떠한 사람들도 구경을 할수 없도록 접근을 전부 차단을 했다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게, 그러면서 결혼식이 굉장히 역대급 호화한 결혼식이었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천황과 쇼군과의 상당히 상징적인 결합이니까. 근데 아무도 구경 못하게 할 거면 뭐하러 그렇게 호화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 아무튼 당시 에도 시민들의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거 구경하고 싶었겠어요. 이런 거 보는 게 낙인데. 이처럼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는 가운데 쇼군 이에모치와 가즈노미야 사이에서의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아, 근데 좀 약간 쇼킹하기도, 실질적으로 일본을 통치하는 것은 쇼군이긴 하죠. 하지만 의전상 황실 가문이 위잖아요? 그래서 황녀였던 가즈노미야가 윗사람이었기 때문에 상전 자리에 앉게 돼요. 마치 공민왕과 노국대장 공주의 그런 모습으로 보는 듯한 뉘앙스라고 해야 되나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결혼식은 순조롭게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공가와 무가가 하나가 되는 공모 합체가 완성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쇼군의 권위는 천황의 위강을 등에 업고 더없이 찬란하게 빛나게 될 일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혼을 파기하고 에도로 시집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가즈노미야. 막상 동갑내기 남편이었던 이에모치를 만나니까 나름 또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케미가 맞아가면서 결혼 생활을 순조롭게 하게 됩니다. 상당히 이제 순탄한 부부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데, 역대 쇼군들도 대개 다 정략 결혼이죠. 그러다 보니까 쇼군과 그 와이프 사이에서는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진 못했대요. 사실 뭐 고려 왕실들도 그랬었잖아요. 원 황실하고 부마 관계를 가지면서 대대손손 그렇게 통혼을 했는데, 대체로 고려 왕들이 공처가들이었어요. 와이프들을 굉장히 무서워했죠. 특히 뭐 충렬왕의 경우에는 뭐 매맞는 왕으로 유명했었는데, 역대 쇼군들도 부부들하고의 관계가 그다지 썩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에모치하고 가즈노미야는 정말로 관계가 좋았대요. 그래서 역대 쇼군 부부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금슬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딜 가나 시댁살이는 서러움이 있는 법이죠. 결국 이러한 가즈노미야도 데뷔 마마격인 텐쇼인,
바로 이제 야치메저 텐쇼인과의 고부 갈등은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쇼인이 전 쇼군인 이에사다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사실상 뭐 이제 비구미가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왕실 어른으로서는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텐쇼인이 데뷔 마마격이라고는 해도 사실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은 쇼군인 이에모치하고는 직접적인 혈연 관계는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남이나 다름없긴 하죠. 게다가 텐쇼인은 출신 성분이 사스마 시골 무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천특기 출신이에요. 그에 비해서 며느리격인 가즈노미아는 무려 고메이 천왕의 여동생이라는 거죠. 따라서 두 사람의 기싸움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가즈노미아는 그렇겠죠. 아니 내가 아무리 며느리라고 해도 그렇지. 내가 명색이 황년대 원래 의전상 이거 시골 천뜨기 출신인 텐쇼인은 나하고 눈도 못 마주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법도 하죠. 그에 비해서 텐쇼인은 텐쇼인대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당신이 고메이 천왕의 여동생인 건 여동생인 거고 이미 막부의 시집을 왔으니까 우리는 막부의 귀신이 돼야 되는 거다. 그리고 여기선 내가 시어머니다. 아마 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러한 고부 갈등 때문에 가즈노미아가 좀 고생을 했대요. 그래서 고메이 천왕한테 우는 소리를 몇 차례 했지만 뭐 고메이 천왕이 어쩌겠어요. 그죠? 그냥 참고 인내해라. 원래 뭐 시집살이가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때우고 넘어갈 뿐이었죠. 하여간에 시월드의 풍속은 어딜 가나 다 똑같았던 것 같아요. 한편 기어코 공모 합체가 달성됐다는 소식을 접한 동학파 세력들 그야말로 부들부들 모드에 들어갔죠. 동학파의 시각으로는요. 이 공모합체를 어떻게 쳐다봤냐면은 저 교활한 막부가 황실의 바짓가랑이 부들고 늘어져가지고 아주 저 얄팍한 수작을 부려서 알량한 명출을 늘려보려는 수작질 아니냐 이거예요. 어딜 감히 막부가 천황폐하에 치마폭이 들어가가지고 저런 식으로 황실을 갖다 등에 업으려고 하냐. 이거는 무도하기 짝이 없는 황실 능멸이 아니냐. 하면서 그야말로 분기탱천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동학파 세력이 그런데 단순히 방구석에서 키보드만 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칼을 찬 이념쟁이가 신념에 차가지고 길거리를 나오면은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미 사쿠라다 문 밖에 변태 한번 보여줬잖아요. 정말로 또 행동에 옮기게 되는데 1861년 7월 아직 국혼이 교섭 중에 있었던 무렵이었습니다. 무려 14명의 비토반 낭인들이 영국 공사관을 습격해서 막부 측 경비들과 난투극을 벌였다는 거예요. 즉 영국 공사관을 습격한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부 때문에 생긴 분노를 영국 공사관에다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양의를 수행하는 세력이다. 지금 막부가 하는 것은 말로만 양의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고메이 천왕의 저 명령을 제대로 안 받아들일 거다. 한번 봐라.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수적으로 우세한 막부 측 경비 병력이 미토 낭이들을 제압하긴 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을 하고 맙니다. 영국 공사 러더퍼드 월콕은 다행히도 이제 제때 대피를 해가지고 화를 면하긴 했어요. 하지만 서기관이 칼을 맞아가지고 부상을 입고 본국으로 후송되는 참변이 일어났다는 거죠. 결국 이 사건으로 에도 막부는 영국 측에 배상금을 지불하고 공사관에는 영국군이 주둔하는 것을 승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광경을 잘 봐두세요. 이 광경이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조선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대사 시간에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 가슴 아픈 장면들이 알고 보면은 일본도 이미 다 한 번씩 겪었던 장면들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동학파들은 영국 공사관을 습격하는 도발까지 감행했지만 끝내 공모 합체를 막지는 못했어요. 이에 극도의 분노와 광기로 점철된 동학파들은 한 번 더 천하를 뒤집어 놓을 대사건을 일으키기로 계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학파가 새롭게 설정한 목표가 무엇이었냐? 그것은 다름 아닌 현 막부를 이끌고 있던 로주 안도 노부마사를 처단을 하자라는 거예요. 왜 하필 안도 노부마사를 타겟으로 잡았냐? 왜냐면 안도 노부마사가 현재 정학파 세력과 연립 정권을 구축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이로처럼 다이로 자리에 올라간 건 아니지만 거의 이제 그 위치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모 합치론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원인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바로 그 안도 노부마사라는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자, 따라서 이 안도 노부마사를 처단함으로써 공모 합치의 원흉을 제거함과 동시에 막부의 위신에 한번더 크게 손상을 입힐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결론을 내렸던 거죠. 1862년 2월 17일, 안도 노부마사는 순조롭게 공모합체가 달성되자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도막파들이 뭐라고 부르짖던 이제 막부가 황씨를 품은 이상 감히 막부에 대항하는 자들은 조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합치로 봇이 됐는데 여기서 막부를 향해서 칼을 들이민다는 것은 앞으로는 이제 조정이 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에모치 쇼군과 가즈노미야 사이에서 덜커덕 후사라도 나온다면은 그야말로 게임 오버라는 거죠. 이렇게만 된다면은 막부의 권위는 반석에 올린 것처럼 탄탄해질 것이 분명이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동학파 조낭양이치사들이 뭐라고 부르짖던지 간에 개는 짖어도 철마는 달린다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안도 노부마사는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정월 대보름 인사를 위해서 일단 애도성으로 등성을 하게 돼요. 로주 안도 노부마사의 행렬이 애도성의 또 다른 문인 사카시타 문에 이르렀을 무렵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디선가 좀본 시츄에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한 사내가 안도 노부마사의 행차키를 막고서 억울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주 나으리께 직접 소장을 올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는 거죠. 자, 이 소란을 본 안도 노부마사, 이거 어디선가 본것 같은데? 어서 왔지, 어서 왔지? 하면서 묘한 그런 데자뷰를 느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행렬의 선두가 한창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무렵, 아니나 다를까, 미터낭인 한 명이 안도 노부마사가 타고 있는 가마를 향해서 달려들면서 총격을 가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안도 노부마사, 아마 이제 이 시츄에이션을 보고서, 어서 본것 같은데? 하고, 나름 또 마음의 대비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행히도 이때 미터 낭인이 발사한 총알은 안도를 비껴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자 또 다른 미터 낭인이 달려들어서 가마에 칼을 찔러 넣었죠. 예전에 이 다이로가 죽었을 때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움직인 거죠. 일단 소장을 올리겠다라고 길을 막아가지고 소란을 피워서 시선을 끈 다음에 가마를 향해서 달려들어서 먼저 총격을 가하고 칼을 찔러 넣어가지고 최종 막타를 치겠다. 이 다이로를 살해했던 방식이 그런 방식이었는데, 요거를 그대로 다시 따라한 겁니다. 재탕을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찔러 넣는데, 아, 이번에도 역시 안도 노부마사가 가마 안에서 나름 또 대비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칼이 허리를 스쳐 지나가긴 했지만, 치명상을 입히진 못했어요. 습격을 당한 안도는 재빨리 가마에서 빠져나와서 대피를 했죠. 평소 또 안도는 경호 인력을 늘리고 행차길에도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도 노부마사는 이 다이로의 죽음을 교훈 삼아서 경호를 상당히 빵빵하게 했기 때문에 가까스로 이러한 화를 모면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6명의 미토 낭인들은 50명이 넘는 경호 병력을 뚫지 못하고 현장에서 모두 참살이 되니 이렇게 해서 사쿠라다 문밖의 편의 속편이라고 할수 있는 사카시타 문밖의 편은 일단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일국의 수상격인 로주 안도 노부마사가 피습을 당했던 사카시타 문밖의 편, 당연히 온 일본을 발칵 뒤집어 놓았죠. 물론 이번 암살은 실패로 돌아가긴 했어요. 그리고 안도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죠. 하지만 두 번이나 연이어서 벌어진 암살 시도로 인해서 막부의 위신에는 금이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도 노부마사는 이게 정말 참 얄궂은 게 뭐냐면은 하여튼 이때 당시 일본 분위기가 그거였어요. 안도 노부마사는 이 암살 위협에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은 건졌죠. 목숨은 건졌는데 정치 생명이 끊어져요. 왜냐? 암살자도 죄인이지만 칼에 맞고도 도망간 놈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저렇게 칼맞이 짓을 했겠냐 이거죠. 그래서 일본 특유의 정서법으로 인해서 안도 노부마사는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실각을 당하고 맙니다. 생명은 연장이 있지만 정치 생명은 끝나고 말았죠.
자, 이렇게 해서 안도 노마사가 실각을 당하면서 일본 전국이 또다시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자, 일본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잠깐 스톱을 하고 조선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쯤 가면은 조선에서도 특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상한 분위기를 감지를 하게 돼요. 뭔가 황제가 큰일을 겪은 것 같다. 베이징에서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 같다. 이걸 감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에서는 한풍제가 피신을 가 있는 열하로 일단 무난 인사를 보내게 되는데, 과연 여기서 조선은 어떤 정보들을 감지해서 오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